네, 안녕하세요. 28년째 무속인으로 있는 오로라 공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요. 첫째는 신비주의로 하고 싶었고요. 또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저도 보는 그 시청자로서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뭔가 좀 독특하게 나름 저 나름 독특하게 하고 싶었거든요. 오로라 공주로서 좀 독특하고 예쁘게 보이시고 싶고 공주같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거예요. 아니죠. 그건 아닌데요. 원래는 이 명패 자체는 옥황소녀입니다. 네, 옥황소녀인데 제가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옥황소녀님들이 너무 많아요. 명패가. 그래서 손님들이 보통 저한테 평소 때 그냥 닉네임처럼 뭐 오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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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같다 정말 너무 예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그냥 그것도 좀 특이하다 오로라 공주라는 명패를 가진 분들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왕 치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오로라 공주로 제가 명칭을 한 거예요. 지금 입고 계신 사면복 자체가 네네 네, 그렇죠. 네. 이 선녀복 자체가 옷이 화려한데다 원래 그 옛날에 뭐 선녀와 나무꾼처럼 선녀복을 연상케도 하지만 하얀색은 깨끗하잖아요. 깨끗한 의미에서 말 그대로 선녀처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컨셉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현대무용을 했는데요. 현대무용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부전공으로 다른 무용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살풀이 한국무용도 했고요. 무용을 제가 지금 이 무속인이 된 28년째 무속인이 된 이후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무속인을 위한 그 과도기 같은 과정이었구나 내가 무용을 했던 게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. 제가 대학교 때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빨리 낳았어요. 우리 아이가 지금 벌써 서른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책임감이 더 강했어요. 그때 당시에 닥치는 대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키우다 보니까 뭐 잠도 못 자지 밥도 제대로 못 먹지 뭐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좀 얘가 옛날보다 좀 이상하거든. 원래 제가 좀 성격이 명랑한데 자꾸 삐뚤어지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듣기도 싫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많이 다닌 거예요. 하루에도 뭐 열 군데도 갔대니까. 그런데 다니다 보니 이 따님은 신을 안 받으면 이 귀에다 삥 꽂고 뜁니다. 미친 사람 됩니다. 그러니까 꼭 받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10명이면 8분 선생님이 타고난 무속인이 꼭 이 딸은 저 신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받은 거예요. 어릴 때 받았는데 저는 신을 안 모시고 그냥 몸으로만 다 실려서 법당은 안 차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신을 처음에 받고 나서 법당을 안 차리고 일반생활 하다 보니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. 더더욱 결국은 다시 받았죠. 다시 예, 그 겨울에 얼음 깨고 계곡에 몸을 담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저는 두 번째 신을 받았어요. 반응? 반응?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. 호적을 다 파가라고 했으니까 정말 호적을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부터 호적을 다 파라고 난리 났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몰래 했죠. 몰래. 그럼요, 몰래. 네네. 지금은 격려해주고 오히려 존경하고 부모님이지만 저한테 말 함부로 안 하세요. 예, 보살님이라고 꼭 깍두대. 그럴 때마다 사실 너무 행복해요. 네, 정말 제가 신을 안 받았으면 지금 뭐 했을까? 뭐 내지는 뭐 당연히 가정주부였을 거고 뭐 아이교 아니면 뭐 예, 맞아요 맞아요 뭐 학원을 했다든가 뭐 그랬겠죠.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르신들 때문에 혼자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실 든든해요. 네, 너무 행복해요. 네.